네. 안녕하세요. 오늘 135쪽입니다.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3장을 마치면서 시연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굵은 꼭지들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수라는 건데요. 펑션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ma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셨죠? main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함수고, 그 main이라는 함수에 body를 채우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럼 main이라는 함수 말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쓰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 장점들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쪽을 한번 보시죠.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되는 일을 묶어서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교재에도 노래의 후렴을 설명드렸는데, 악보를 작성할 때 만약에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있는 노래의 후렴을 네번다 써야 된다면 귀찮겠죠. 그래서 후렴을 한 번만 악보에 작성하고 매절 끝에 후렴 부르기라고 표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동일한 동작을 두번 반복합니다. 별표를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의 묶음을 표시하는 건데요. 동일한 기능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두번 반복하고 있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반복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기능을 함수로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아래쪽 코드를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rintStars라는 이름.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정한 이름이죠. printStars라는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함수의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definition. 일단 여기는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printStars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메인 함수와 형식이 유사합니다. 아니, 동일합니다. 함수에 void라고 적어주면, void란 뜻이 원래 무효한,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void라는 함수의 반환형은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int main에서 보실 때이 int는 integer 값을 리턴한다는 뜻이죠. 대신 void는 함수의 반환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main 함수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로 함수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함수를 콜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tStars 이렇게 호출하면 이렇게 C의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을 시키면 무조건 메인부터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한번 쭉 실행되고요. 다시 그 다음 줄이 실행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의 시작에서 끝까지 호출되고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 줄이 다시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printStars라는 함수가 실행되어서 두번 반복하는 효과가 납니다. 이런 형식의 함수가 가장 간단한 함수입니다. 반복되는 일을 묶어주는 일이죠. 함수를 조금 더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동일한 printStars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괄호안이 다릅니다. 괄호안에 들어가는 값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라는 말은 연결해주는, 매개해주는, 연결해주는 변수란 뜻이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까요? 콜하는 함수와 콜 당하는 함수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넘겨줘서 연결시켜주는데, 호출하는 파트에서 보면 2라는 값을 넘겨주죠. 그럼 이 넘겨주는 값이 괄호 안에 있는 파라미터 변수로 카피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의 자료형과 부를 이름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매개 변수는 함수 안의 로컬 변수와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라는 값이 카운트에 넘어와서 카운트라는 변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즉두번 얘를 반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동일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sin이라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삼각함수 중에 sin이라는 함수를 쓰면 sin 괄호 열고 어떤 값을 주죠. 이 값이 바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sin의 값을 구해서 값을 전달해 주는 어떤 일을 하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함수의 반환 값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달해 주는 이 값을 실매개변수라고 합니다. actual parameter라고 하고요. 이 카피 받아서 전달받는 이 count라는 변수를 형식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formal parameter라고 하죠. 넘겨주는 실제 값, 즉 call 하는 함수가 보는 값을 실매개변수 call이, 콜 당한 함수가 전달받는 값을 부르는 이름을 형식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printStars라는 함수를 조금 수정해봤습니다.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코드인데 개념 설명을 위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printStars라는 함수는 형식 매개변수 값을 10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도 좀 바꿨는데요. 조금 전에 코드는 상수 값을 넘겨줬는데 동일한 값을 변수를 통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넘버가 지금 2가 되겠죠. 그리고 printStars라는 함수가 수행을 완료한 후에 그 넘버라는 변수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2가 나옵니다. 원래 값이 2였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값은 이 형식 매개변수인 넘버라는 변수 값이 count에 복사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값, 그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겠죠? 변수가 가진 값이 복사되어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통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값을 복사해준다는 뜻에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C 언어는 별 언급이 없는 한 매개변수는 call by value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 매개변수의 값을 바꾸더라도 실매개변수의 값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형식 매개변수의 값을 바꾸더라도 실매개변수에는 영향이 없다입니다. 지금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파라미터가 없는 거죠. 반복되는 일을 그냥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 매개변수가 없는 코드입니다.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함수에게 값을 파라미터라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형식이죠. 나머지 형식입니다. 이제 함수에 수행된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썼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rand라는 함수를 한번 보죠. rand라는 함수는 random이라는 뜻입니다. 이 rand라는 함수는 랜덤 값을 반환해 주는데요. 이 rand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 standard librar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dlib.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셔야지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include 하시고 rand라는 함수 호출하면 이렇게 랜덤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라는 함수는 매개변수를 전달받지 않지만 본인이 계산한 어떤 값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이죠. 그럼 이런 반환해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input이라는 함수의 definition입니다. int 값을 return하는 함수고요.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숫자를 return합니다. 그래서 메인을 보시면 int number라고 선언하고 input이라는 함수가 호출된 결과를 number에 넣습니다. 즉, 이 input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number라는 변수에 들어오고 그 값이 반환되니까 이제 요 number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대입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number라는 변수가 input이라는 함수에도 선언되어 있고 main이라는 함수에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input의 지역 변수고요. 이 number는 main의 지역 변수입니다.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함수의 종류를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반복되는 일을 함수로 구현하고 싶으면
함수의 기본 모양에 따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의 반환형이 오고요. 함수의 이름이 오고, 괄호 안에 필요하다면 매개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 함수의 바디를 채우는데, 보통 함수의 앞에는 지역 변수의 선언문이 있겠죠. 그리고 함수의 실제 바디가 오고, 반환하는 값이 있다면 return이라는 문장을 써서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교재 142쪽에 함수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자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쪽 들어갑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함수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죠. 사실 두 개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10이냐, 100이냐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반복된 어떤 패턴이 있으면 함수로 구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int 값을 return하고 num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1부터 num까지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동일하죠? for 반복문을 써서 1부터 num까지 합을 구하고 다 끝나고 나면 그 합을 return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는 프린트문을 써서 프린트문에 여기서 바로 함수를 호출하도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의 결과 값이 여기에 55라고 리턴되는 셈이니까 프린트문 안에서도 당연히 printf문 안에서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하면 되죠. 여기서는 sum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앞에 코드와 뒤에 코드를 비교해 보면 뒤에 코드가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럴 때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드라는 함수를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그 더한 합을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신다면 num1과 num2의 합이 sum에 들어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는 예, 책이 잘못됐네요. num1과 num2가 3, 4인데 이게 3과 4의 합은 7이다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럴 때도 이렇게 구현하셔도 되고 프린트문에서 바로 함수를 호출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구현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 이제 함수의 사용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main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고요. 이제 maximum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두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a가 b보다 크면 a를 return, 그렇지 않으면 b를 return. 즉, 파라미터로 받은 두값중큰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맥시멈입니다. 이런 함수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드를 하고 나서 메인에서 맥시멈 함수를 호출하면 컴파일러는 오류 메시지를 냅니다. 무슨 말이죠? 맥시멈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메인 컴파일러는 어차피 순서대로 줄을 컴파일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컴파일해 가다가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만났을 때 이게 맞는 모양인지 틀린 모양인지 모른다는 거죠. 컴파일러가요. 왜냐하면 맥시멈은 그 뒤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이렇게 앞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메인 함수가 제일 뒤에 위치하게 되겠죠.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 함수의 정의라는 데피니션과 다릅니다. 함수의 선언은 보통 함수의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그 함수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게 함수의 선언인데요. 이렇게 앞에 함수의 선언을 적어주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해 나갈 때 아, maximum이라는 함수가 있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실제 그 함수를 쓰는 부분을 만나면 이두 개의 모양이 일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함수의 declaration, 함수의 선언입니다. 그 함수의 선언을 하실 때는 body 부분을 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14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리체크 이 부분은 148페이지부터 설명되는 내용인데, 각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면, 이제 C로 풀을 짜시면 보통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제 샵으로 시작되는 include 문이 보통 오고요. 중간에 이제 메인 함수가 오면서 앞에 함수의 선언들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메인 함수 뒤에 함수의 정의가 오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역 변수를 이즈음에 보통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C 코드는 이런 형식을 띄게 됩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는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한테 전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는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로 값을 전달합니다. call by 값을 복사해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myswap이라는 함수의 declaration이 있고요. 위에 myswap이라는 함수의 definition이 있습니다. swap이라는 단어가 서로 교환하다, 막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라미터 a, b 값을 받아서 a 값과 b 값을 바꿉니다. 그래서 a를 temp에 넣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다시 temp를 넣으면 a, b 값이 바뀌겠죠. 그런 용도로 만든 게 myswap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x1, 2에 각 10과 20을 넣고 x1, 2를 파라미터로 해서 mysw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x1, 2를 출력하는데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x1과 x2 값이 ab에 카피됩니다. 카피된 형식 매개변수 ab를 바꾸더라도 실매개변수 값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한 프로그램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값을 바꾸려면 이 교재에 나중에 나오는 포인터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3장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무고개 게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코드는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부터 157쪽까지는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 보시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55쪽부터 157쪽까지는 각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교재에 따로 어디에 뒀죠? 따로 150쪽에 둔 코드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dd라는 함수는 정수 값을 add하는 함수고요. 이 add라는 함수는 실수 값을 add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컴파일러는 함수 이름을 동일한 것을 쓰지 못합니다. 예, 쓰지 못합니다.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쓰려면 add int, 뭐 함수 이름을 add float 이렇게 다르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도 배우실 수도 있는 C++, C++ 같은 언어에서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C에서는 안 된다는 점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가 3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58쪽을 보시면 함수에 관련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2쪽까지가 3장의 끝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재가 총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그중에 162쪽, 거의 3분의 1을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C 언어의 큰 굵직굵직한 이슈는 다 소개된 상황입니다. 물론 세밀한 사항은 4장과 5장에서 계속 연달아 설명을 드릴 텐데, 굵직한 내용들이 다 설명된 상태라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컴파일러로
Visual Studio 컴파일러를 써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웹 컴파일러를 써서 인터넷 접속 속도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좀 불편하게 오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Visual Studio라는 전용 컴파일러를 써볼 거고요. 동일하게 Open Frameworks라는 그래픽 또는 게임 등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